지난주엔 새벽에 내린 폭설로 다니기가 많이 어려우셨죠? 도로 밑에 전기로 열을 내는 열선이 깔려있다면 폭설이 와도 안심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예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가파른 길에 눈까지 덮여 보행자들은 엉금엉금 기다시피하고 트럭은 아예 오르질 못합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주 새벽 서울 용산구 한 골목길 모습입니다. 눈 그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걷는 사람들이 불안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눈이 쏟아졌지만 도봉구 골목길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언제 눈이 내렸나 싶을 정도로 말끔하게 녹았습니다. 도로 아래에 열선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열선이 깔린 이곳은 잔설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급경사인데도 미끄러짐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기로 발열하는 열선은 도로 7cm 아래 깔리는데 눈이 오면 도로 표면이 10도까지 올라가면서 눈을 녹입니다. 후륜구동 차들은 언덕까지는 절대 못 올라갔거든요.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강남구에만 쉰 여섯 곳이 깔렸고 성동구에는 6,800m나 설치됐습니다. 100m당 설치비가 1억 원이. 관리비도 연간 360만 원 들어 구청마다 살림살이가 다르다 보니 설치된 길이는 18배까지 차이 납니다. 폭설 대비가 취약한 도로는 서울에서만 25곳으로 서울시는 설치가 어려운 자치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